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설위원 권혁철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부인 이설주 여사가 1년 1개월 만에 다시 북한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이설주 여사가 1년 넘게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자 건강 이상설, 임신 출산설, 김정은 총비서와의 불화설, 심지어 탈북설 등 온갖 억측이 쏟아졌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설주 여사가 2월 16일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기념공연을 관람했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 총비서와 이설주가 공연을 보며 함께 웃는 사진도 여러 장 실었습니다. 앞서 이설주가 2013년에 두 달, 2016년에 아홉 달, 2019년에 넉 달, 공개석상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도 부부 불화설, 파경설 등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이설주가 공개 활동을 재개하면 신변 이상설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럼 이설주는 1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은 2월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약 1년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특이점은 없으며 아이들과 잘 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는 코로나 방역 조치란 얘기가 새로 나왔습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건강 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북한 체제 특성상 김 총비서와 가장 가까이 생활하는 이설주가 코로나 감염 가능성을 막으려고 공개 활동을 접었다는 겁니다. 이설주가 지난해 1월 25일 삼지극장에서 설 명절 기념 공연을 관람한 이후 보이지 않았는데 이 시점이 코로나가 확산되던 시기여서 이런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그렇다면 유튜브들은 무슨 근거로 이설주 신병 이상설을 제기했을까요? 김정은은 이설주와 함께 생활하지 않고 있다는 것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이설주도 김정인을 등지고 태국에 오를 수 있다. 왕자를 생산하고 권력투쟁에 의한 불화. 아들을 새롭게 막내를 출산하면서 두 명의 아들을 가지게 됐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들이 이런 주장을 쏟아냈을 때 전문가들은 근거가 없거나 낮다고 봤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이 영상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설주뿐만 아니라 북한 주요 인사들이 공개석상에서 오래 안 보이면 신변 이상설이 거의 자동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 이런 주장이 빠르게 퍼집니다. 지난해 4월에도 김정은 총비서가 20일간 북한 언론에서 안 보이자 사망한 것으로 이제 지난 주말에 사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때도 이런 억측 오보가 끊이지 않았지요. 1986년 11월 김일성 주석 사망설, 2013년 8월 현송월 삼지연 관인학당장 총살설 등이 대표적입니다. 왜 북한을 두고 이런 억측과 오보가 수십 년간 끊이지 않는 걸까요? 먼저 북한이 폐쇄된 사회라 믿을 만한 정보가 없거나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야와 달리 북한은 기자들의 현장 취재 자체가 불가능하고 북한 정부가 주요 정책이나 현안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 중국 동포 등이 북한 소식을 많이 전하는데 소문과 추측이 섞여 있어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북한 연구하면서 이제 탈북자들하고 많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네네. 가장 기억이 남는 게 황장력 선생님이고 전 노동당 비서죠. 예. 군사를 이제 전공하다 보니까 군사에 관련된 걸 몇 가지 물었더니 황장력이 씩웃으면서 김생 지문은 현재 한국의 남쪽에 넘어온 탈북자에 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답하려면 북쪽의 총참모부 한 부참모장 정도 돼야 아마 답변을 할까. 여기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비정상 깡패 국가라 악마 집단으로 보고 빨리 망하기를 바라는 이른바 희망사고가 바탕에 깔려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니 뭔가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북한 보도에는 사실상 기자들에게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오보가 나와도 북한이 공식 항의하거나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등 명예상 소송을 걸지 않으니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오보를 정정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보수 언론이 자극적인 북한 보도를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유튜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브가 북한을 선정적으로 다루고 조롱거리로 삼고 김정은 위원장의 사생활, 권력 암투성 등을 놓고 믿거나 말거나식의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튜브에게 이설주 신병 이상설은 페이지부를 올려 돈이 되는 장사거리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설주가 활발한 공개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한동안 보이지 않으면 더 화제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설주는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만찬에 등장해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국가원수 부부가 함께 외국 순방을 떠나거나
외국 손님을 맞아 환영 만찬을 엽니다. 하지만 북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권 국가에선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공개 석상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김정은 총비서 이전까지 북한도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공개 석상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고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2007년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배우자와 동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달리 이슬주는 김정은 총비서 집권 첫 해인 2012년 7월 응나인민유엔지 중국식장에 처음 공식 등장한 이후 김 총비서 국내 공식 행사뿐만 아니라 북중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에도 동행했습니다. 이슬주는 2018년 북한을 방문한 송따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함께 중국 예술단 공연을 관람할 때는 김정은 총비서 없이 혼자서 외교 행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들이 퍼스트레이디처럼 독자적인 외교활동까지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이 관례를 깨고 이슬주를 공개 행사에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독재국가, 비정상국가란 나쁜 이미지를 벗고 정상국가로 보이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소련 냉전이 한창이던 1959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가 평화공전을 내세워 미국을 방문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 후르시초프는 국제사회에서 거친 언행으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그는 이례적으로 부인 니나를 방미에 동반했습니다. 니나는 평범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미국 사람에게 큰 호감을 줬습니다. 니나는 영어로 대화가 가능했고 후르시초프의 기괴한 이미지와 대조되는 온화한 모습이었습니다. 후르시초프 부부를 접한 미국 국민들은 소련 사람들이 뿔달린 도깨비가 아니구나, 피도 눈물도 없는 줄 알았던 공산당 우두머리도 평범한 여성의 남편이었네, 우리처럼 사는 보통 사람이구나, 어쩌면 후르시초프와도 대화가 통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김정은 총비서와 불화설, 숙청 등 니슬주 신병 이상설의 근거가 낮다고 제가 판단했던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니슬주가 나온 과거 행사 영상이 북한 텔레비전에 그대로 방영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특이점이 없어서 신병 이상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 겁니다. 만약 이슬주 주변에 이상이 발생했다면 북한의 각종 선전 기록, 영상, 인터넷 기사 검색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 편집됐어야 합니다. 북한은 고인사를 처형, 숙청한 뒤에는 출판물, 영상물, 기사 등에서 이름과 사진을 삭제해왔습니다. 공식 기록에서 흔적을 깨끗하게 지웁니다. 2013년 12월 장성택 조선노동당 행정부장 숙청 확인 과정을 돌이켜볼까요? 국내에서 한동안 소모름만 떠돌던 장성택 실각설이 사실로 바뀐 계기가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이 2013년 12월 7일 김정은 총비서의 군부대 실찰 기록 영화를 재방송하며 종전에는 나왔던 장성택 모습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다음 날엔 조선중앙통신 웹사이트에서 장성택과 관련된 기사가 모두 삭제됐습니다. 북한 관련 보도, 이제는 신중해질 때도 됐습니다. 북한이 항의하거나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고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를 일삼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에 백해무익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